꼭지 따서 준비해 주시고요. 끓는 물에 식초 숟가락으로 하나 연근을 넣어주세요. 연근은 5분 정도 삶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찬물에 한번 씻을게요. 물 종이컵으로 하나 반, 조림 간장 종이컵으로 2분의 1, 물과 간장을 넣고 끓이고 있죠? 이럴 때 설탕 숟가락으로 하나만 넣어주세요. 이건 조청이에요. 4숟가락. 올리고당 숟가락으로 하나만 넣어주세요. 여기에 홍고추, 까리고추, 까리고추, 홍고추 이제 이렇게 넣고 졸여주시면 되세요. 연근조림에 조청과 설탕과 이렇게 올리고당이 들어가면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나면서 졸여지고 있는 거예요. 연근은 잘 졸여져야 얘가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참기름 한 바퀴. 까리고추와 연근을 이렇게 졸이면 이 까리고추도 식으면서 연근처럼 쫀득쫀득한 맛이 생겨요. 멸치볶음 까리고추하고는 좀 다른 맛이에요.